자, 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요, 사마알미늄입니다.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이 지난주에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자, 상한가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장대 음봉이 터지고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서 하방 압박이 왔고요. 계속 지금도 매물 압박이 강한 구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번 왔는데, 추가 하락이 오면서 매물 압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상따를 들어갔다가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뭐 지금 얼핏 잡아도 뭐한30% 가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도 뭐 쉬는 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상한가 종목을 들어갔다가 이 종목의 고점에 물려서 손절도 못 치고 아니면 마음졸임을 하면서 주말 주위를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네이버에서 바닥주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바닥주만 추천을 드리는 이런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을 하는 붉은 태양의 분석 시황을 받으시면서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이 종목이 추가 하락이 오게 되면 더욱더 손실이 커질 텐데 손절을 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손절을 치지 않고 기다리다가 보면 언젠가는 다시 반등이 오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인지 손절 치고 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고 손절을 안 치자니 추가 하락이 더 오면서 원금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요, 바닥주만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주식 투자법인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다 바닥주는 손실이 오더라도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데, 단점은 단기 급등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날 상한가 친 종목을 이제 올라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한번 단기간에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이 올수 있는 이런 종목만 또 별도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매물 압력이 지금 강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하게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면서 매물대가 지금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아주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오면서 손실이 더 커지느냐.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험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시황 분석 자료를 보시고 홀딩을 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홀딩을 하면 수익을 낼 종목인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될 종목인지 정확한 시황 분석을 받으실 분은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